인천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인구도 계속 빠져나갔다 올 2분기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인천 지역 고용률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률은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줄곧 감소해오다 올 2분기에는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0.9%포인트, 올해 1분기에는 0.8%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에는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500여 명, 2분기와 3분기에는 5천 명이 넘는 인구가 순유출됐지만 올 2분기에는 226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는 2.4% 올랐습니다. 전기와 수도, 가스, 공공서비스 등이 내려 전국 평균인 2.5%보다는 낮게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인천 지역 수출은 27% 상승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